고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집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박상준 책임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료 그리고 유통 쪽 보고 네. 계시죠. 이제 저희 이 시간 통해서는 사실 유통보다는 음식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나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뭐 삼양식품이나 또 하이티진로 이런 네. 종목들이었고 지금 다 이제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마치. 네. 기업 분석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삼양식품도 그렇고 하이티진로도 그렇고 흐름이 좋아서 오늘은 음식료 말고 이제 유통에 그래서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마침 얼마 전에 그 유통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 리포트가 네.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암중 모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항공업계와 함께 크게 받았던 게 유통업계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테고 여전히 뭐 이제는 치륵 같은 어둠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암중에 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뭔가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게 하반기 업종을 보시는 네. 시각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좀 짚어볼까요? 제목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말 그대로 되게 안 좋았고요. 특히 3월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신세계가 28% 정도 신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면세점은 지금 매출이 월 매출이 거의 지금 반토막 난 네.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소비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뭐 취업자 수도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별로 없었고 마트에도 네.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면세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해서 일단 뭐 지난 한 2, 3, 4월 지나는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다가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럼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언택트 수혜주 이런 거 많이 네. 찾잖아요. 근데 물론 언택트가 이제 지속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주로 있다가 네. 외부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얘기는 소비자들이 원래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돌아가는 소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느냐, 유지 이제 그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을 잡아야 되는데.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나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과거 매크로 위기 국면 시점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소비가 축소가 됐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소비가 구조적으로 축소된 시기는 총 세 번이에요. 네. 네. 97년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카드 사태,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요. 네. 지금 외환위기 때랑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좀 비교하고 싶은데 네. 외환위기 때는 지금 그 파란 선이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요. 네. 네, 외출이 그 뭐 빠진 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낙차가 그래요. 굉장히 크죠. 낙차가 굉장히 크고 취업자 수예요. 이건 한국 전체 취업자 수인데 거의 그 숫자가 스케일이 150만 명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회복을 하는데도 시간이 네. 많이 걸렸어요. 97년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됐는데 네. 99년 하반기 가서 레벨이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 볼 수 있고 네. 그 이 취업자 수가 어디서 많이 줄었냐면은 상용 근로자 수라고 돼 있는 게 파란 선이고 파란 바 네 파란 바 차트고 네, 다음 빨간 게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임시 근로자고 네, 네. 회색이 일용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용 근로자는 보통 대기업 정규직들 얘기한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임시 근로자는 저희 뭐 외식 식당이 되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네. 분들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 일용 근로자는 건설직에서 그렇죠. 뭐 하루 일당 받으시는 분들인데 다 줄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크게 컸고 특히 상용 근로자들은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 소액 보면서 네, 안정적인 네. 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그런 이유로 낙차가 컸다. 서브프라임 때는요. 네. 서브프라임 때는 외환위기만큼은 아니었어요. 지금 아까랑 똑같은데 낙차가 훨씬 작고 그러나? 그다음에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폭이 제일 컸던 게한 20만 명 수준이었고요.
한 장 더 넘어가서 네. 그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보면 정규직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소비를 많이 해주는 그런 주 소비층들의 그 어떤 임금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랑 좀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최근에 뭐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무래도 일자리를 많이 잃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대부분 다 임시 근로자에서 감소를 했어요. 아, 상용 근로자는 아니었다는 네, 거죠. 네, 다 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구매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화점 소비가 장기적으로 타격받을 이슈는 아니다. 한국 소비가. 네, 그러면은 외부와 단절됐던 요것만 해결이 된다면 네. 저희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을 2분기부터 회복을 해서 하반기 가면은 거의 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거를 비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백화점 소비가 네. 많이 회복이 될 텐데 신세계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플레이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신세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정규직 그렇죠. 근로자들의 네. 수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분위기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만 좀 줄어들어 준다면 네. 백화점 쪽으로의 소비는 오히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 백화점이 회복이 가장 빠를 거라고 보시는 이유도 이제 상용 근로자 수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상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백화점인 건가요? 저희가 재밌는 게 그 보통 경기가 민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 경향이고 그럼 백화점하고 마트 중에 뭐가 네. 더 경기에 민감하냐? 네. 백화점이 당연히 경기에 민감하다고 사람들은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원인을 보면은 그 구매력이 약한 쪽 하고 강한 쪽에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곳과 낮은 쪽을 비교해 본다면 낮은 쪽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백화점은 중고가의 포지셔닝되어 있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백화점이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구매하는 그런 채널들 그런 것들은 U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국면에서 네네. 소비가 회복될 때 백화점이 훨씬 더 셌습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이 그렇게 깨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할인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층에서의 고용률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사실 하반기에 또 2차 유행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감안한 전망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 뭐 저도 사실 세컨 웨이브는 예측할 네.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신 이제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사실 백화점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면세점도, 있죠. 면세점도 하죠. 네. 면세점의 그 상황은 사실 백화점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예, 출입국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뭐 주요 관계 기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정부와의 협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네. 최근에 일시적으로 그렇죠. 인하를 해줬고 재고 면세품 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데 그 이제 저희가 테이블 보시면은 네. 좀 텍스트가 많은데 그 마지막에 여섯 번째 대시 부분을 보시면 네. 면세점 재고 물품의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기존 물품 공급자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 브랜드 회사 같은 데겠죠. 네. 네, 그런 데에 대한 반품만 반품? 허용을 했는데 물품 공급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반송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죠? 되냐면 보통 면세점 소비 따이공이거든요. 네. 이 따이공들이 원래 한국에 들어오면 격리되죠. 2주 동안.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격리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을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건을 사서 또 현장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장 인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역 항공권 티켓만 있으면 구매를 할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규모가 있는 대형 다이거들은 다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네.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은 보내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현장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냥 항공권 티켓만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5월부터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로는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5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지금 5월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재밌었던 게 한국하고 중국의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네. 입국 절차가 간소화시키겠다는 패스트 트랙이 네, 맞아요. 신속 통로에 네. 나왔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뭐 이 내용보다는 저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출입국 이동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저는 제도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전 글로벌 다 뒤져보셔도 출입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 그렇죠. 완화되고 있는 쪽은 네. 없습니다. 예외적인 완화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고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어떤 출입국 규제를 풀 때 모든 국가를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한두 개 국가씩 테스트를 해볼 텐데 한국만큼 좋은 옵션이 없죠. 예, 근거리고 인구수도 그렇죠. 많지 않고 코로나도 많이 안정화됐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출입국 규제까지 많이 완화가 되면 면세점 사업도 정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질 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면세점은 사실 워낙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 네. 회복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반영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백화점은 사실 이 소비 문화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일시적으로라도 변화를 하려면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완전히 잦아들어야 할 텐데요. 이건 네.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상용 근로자들의 고용률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만 좀 잠잠해진다면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면세점 함께 볼 수 있는 신세계 쪽에 대한 네, 기대를 좋죠. 이야기를 네. 하셨고요. 탑픽 그래서 신세계인데 신세계 네. 포인트 간단히만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앞에 뭐 몇 가지 핵심 논리를 통해서 네. 내용을 풀어드렸는데 백화점은 결국 기존점 성장률이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1분기 -13%였는데 2분기 저희가 지금 -6%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현대백화점 실적을 보면서 저희 느낀 생각은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빠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면세점 채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네, 면세점은 사실 내수업종인 것 같지만 수출산업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세점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 때문에 회복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과거 레벨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점 성장률을 백화점 쪽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면세점 쪽에서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세계 사실 주가도 뭐 많이 빠졌죠.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 주셨어요. 지금 타겟 프라이스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목표 주가가 원래는 한 40만 원까지 사실 예전에 봤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내려서 네. 32만 원인데요. 만약에 정상화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당기기 시작한다면 네. 결국 저희 원래 목표 주가 레벨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투자 포인트가 잘 워킹한다면 목표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목표 주가는 수익률 수정치가 약간 하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32만 원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만 이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또 조정 가능하다는 부분도 네. 이야기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더 리포트는 유통업종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탑픽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봤어요. 박상준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